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 해넴 3-2단원 의문의 변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단원에서 중세 국어 공부하셨고, 그다음 3-2단원에는 이제 현대 국어에서 의문이 발음상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문법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의문 변동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의문 변동 현상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걸 이제 보기에 제시를 하고 선지를 제시한 다음에 이것을 연결 짓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죠. 여러 고루고루 선지에 펼쳐 놓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문 변동 현상을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출제된 것은 이제 의문 변동 현상 중에 딱 하나를 특정을 해요. 비음하면 비음화, 된소리 되기면 된소리 되기. 하나를 특정해서 이제 그거 하나만 파는 문제예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변동 현상 중에 하나를 특정하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좀 제일 쉬워요. 올바른 발음을 묻는 문제. 의문의 변동 현상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적용되는지는 묻지 않고, 발음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만 묻는 문제.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네 번째로 의문에 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어요. 많이 출제는 안 됐는데,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우리 지문 들어가기 전에 소단원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공부했는지 묻는 거예요. 뭐 비분절 의문에 뭐 길이, 높이, 세기, 억양 이런 것이 들어 있다는 걸 아는지 이론 문제예요. 그래도 영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도 같이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출제 유형 베스트 이렇게 봤고요.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제 비음화, 유음화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미리 나누어 놓고 이제 지문을 들어가는 게더 나아서 그 부분 먼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의문 변동 현상은 교체 현상이에요. 교체 현상. A라는 의문이 B라는 의문으로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죠. 의문의 개수에는 변동이 없겠죠. 교체 현상 먼저 보고 갈 텐데, 첫 번째 비음화, 여러분 교과서에 있고요. 유음화, 그 다음 국외 음화, 교체 현상입니다. 그 다음 된소리 되기, 두음법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비음화, 유음화, 국외 음화, 된소리 되기, 두음법칙의 일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교체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중에 교과서에 없는 것만 보고 갈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교과서에서 볼 테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우셨죠? 자,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는 몇 개밖에? 7개밖에 올수 없다. 소리 날때 대괄호 안에 쓰게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대부분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교체 현상이라는 것. 교체 현상은 의문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아까 두음법칙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음법칙에 적용되는 규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표준어 발음법 제12항에 해당되는 규정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음운이 이응으로 바뀌었다면 소리값이 없어진 거겠죠. 이제 그것은 나중에 탈락 현상이고요. 여기 두음 법칙은 원래는 한자말은 리을인데 그게 니은으로 바뀌는 것. 이응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탈락으로 볼 수 없고 이제 이건 교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로인이 노인이 됐듯이 그런 거예요. 이건 나중에 지문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교체 현상이었고요. 한 화면에 안 잡히네요. 자, 두 번째는 탈락 현상입니다. 탈락 현상은 A라는 음운이 있었는데 아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에 차이가 있겠죠. 탈락 현상. 탈락 현상에는 모음 탈락, 여러분 교과서에 있고요. 두음 법칙의 일부,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 이것은 여러분의 교과서에 없어요. 히읗 탈락, 히읗 탈락도 여러분 교과서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자, 모음 탈락이랑 두음 법칙은 나중에 지문에서 볼 거고요. 자음군 단순화와 히읗 탈락만 볼게요. 자, 자음군 단순화.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었는데 단순하게 하나로 바뀐다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겹받침, 서로 다른 겹받침일 때 하나가 탈락되고 하나만 발음이 되는 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요. 우리 겹받침에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등 많죠. 발음을 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발음되는 게 바로 자음군 단순화, 탈락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자음군 단순화는 이제 서로 다른 겹받침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 쌍받침, 박, 쌍받침이죠. 이 박은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박. 이 되죠. 기역으로 발음돼요. 이 부분은 쌍기역 중에 하나가 탈락된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이 쌍기역은 한 음운으로 보거든요. 이 음운이 대표음인 기역으로 바뀐 무슨 현상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서로 다른 겹받침일 때만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히읗 탈락 한번 볼까요? 자,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 이 공명음은 울림소리거든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이제 자음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이 있을 때 받침이 히읗일 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제 어미나 전미사가 왔을 때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자, 조, 은 보이시죠? 히읗으로 받침이 끝났는데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죠? 조, 흔이 아니라 조, 은으로 발음되는 히읗 탈락 현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탈락 현상이었어요. 모음 탈락, 두음 법칙, 자음군 단순화, 히읗 탈락. 그 다음은 축약 현상입니다. 축약 현상은 A와 B라는 음운이 만나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거나 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다른 음운이 생기는 것이죠.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에 차이가 있겠죠.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자, 거센 소리 대기와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거센 소리 대기는 여러분 교과서에 있고요. 모음 축약.
모음 조약은 교과서엔 없는데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선지에 잠깐 언급이 되고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의문이 모여서 하나의 의문이 되는 것, 오와 아가 합쳐져서 와가 되는 것, 축약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첨가 되겠습니다. 첨가는 반모음 첨가와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반모음 첨가는 우리 교과서에 있고요. 니은 첨가. 니은 첨가의 조건은 여기 보시다시피 합성어, 파생어, 즉 복합어일 때만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요. 이 복합어에서 여기 앞단어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받침이 있고 한 여름 색 연필 뒤 단어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여요유인 경우 여기서는 여고 여기서도 여죠. 그때 이 비어 있는 초성에 니은 음을 첨가해서 발음을 하는 현상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의문의 변동 현상은 교체. 그 다음, 탈락, 축약, 첨가. 이렇게 네 가지 현상이라는 점. 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자주 내니까 구체적인 것도 알아야겠지만, 그 구체적인 현상이 크게는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문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비음화가 먼저 나오죠. 비음화는 교체에 해당이 됩니다. 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동 전후로 의문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제 비음화와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파란 네모 안에 실어 놓았어요. 같은 말인데, 이제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음화는 쉽죠.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 앞에서 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는 것.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 비음화 교체 현상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체 현상의 예가 제시되어 있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독립문을 가지고 이제 비음화를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음화는 난이도가 꽤 낮은 편이니까 바로 유음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유음화.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것. 역시 교체 현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 현상 전후로 의문의 개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더 간단하니까 볼게요. 제20항,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유음이 아니었던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보시면 신라, 난로, 설릉 같은 게 있는데, 자, 유음화는 이 자체보다도 예외 규정 때문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기 쉽게 이 부분을 좀 내려볼까요? 자, 보기 쉽게 다음 쪽으로 내렸어요. 유음화의 예외 사례. 아까 분명히 니은이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리을로 유음으로 바뀐다고 우리 배웠는데 유음화에는 예외 사례가 있어요. 오히려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사례. 표준발음법 제20항 다만 조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예요.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유음화로 따르면 의견란이 아니라 의결란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것.
여기 나오는 단어는 뭐 하나 뺄게 없이 너무 자주 활용되는 단어라서 몇 개를 집을 수도 없어요. 이 단어들 동영상 멈추시고 따로 꼭 적어 놓으세요. 자, 이 부분 유음화의 예외 사례를 숙지해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개 음화 교체에 해당이 되죠. 역시 음운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에 차이는 없습니다. 구개 음화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죠? 자, 받침 디귿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하는 경우는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읕으로 바꾸어서 발음한다. 교체 현상. 그런데 이제 구개음화 현상 중에 이제 올해는 모음 이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조사냐 전미사냐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굳이 이때 이는 조사인가요? 전미사인가요? 전미사죠. 이제 이런 것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국외 음화는 우리 아까 봤다시피 조사나 전미사로 시작된 이가 결합되었을 때 일어나죠. 한마디로 형식 형태소가 와야지만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밭이랑 팥잎, 여기 이랑과 잎은 조사나 전미사, 즉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티읕하고 이가 왔다. 구개음화, 티읕하고 이가 왔다, 구개음화 이렇게 단순하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실질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티읕을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이 더 추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 교과서에 따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된소리 되기 볼까요? 된소리 되기는 교체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된소리, 그냥 만약에 기억이 쌍기억이 됐다고 해서 첨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된소리 되기는 다른 음운의 변동 현상도 중요하게 보셔야겠지만 특히 된소리 되기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은 교과서에 이미 제시된 부분이라서 우리는 규정을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제23항은 자, 무조건 발음되는, 무조건 이렇게 일어나는 원칙이에요. 예외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런 받침 뒤에 이어지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치읓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 규정을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이 규정을 외워서 푸는 문제는 출제도 되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문이 제시됐을 때이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은 뭐가 있죠? 국밥이 있어요. 국밥. 발음은 어떻게 되죠? 국밥이 되지요. 자, 기역. 여기 나오는 받침 기역이죠. 그리고 기역 뒤에 연결되는 무엇이죠? 비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 밥이 된다. 그러니까 이 국밥이 지문의 제시 선지에 제시가 되었을 때 23항에 해당이 되는구나. 아, 이 규정에 해당이 되는구나만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규정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24항 어간 받침이에요, 여러분. 어간 용언 동사, 형용사의 어간.
자, 어간 받침 얘네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여기에 예문을 실어 놓을 걸 그랬네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는 신고하다 그 신고가 아니에요. 신발을 신고 할 때 신고입니다. 자, 신은 어간 받침 맞나요?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아, 신다의 어간 신 여기 니은 받침 뒤에 여기 기역이 이어졌죠? 니은 받침 뒤에 기역이 이어졌구나. 그래서 얘가 신고로 발음이 되는구나. 아, 얘는 24항에 해당된다. 그 다음 어간 받침 역시 어간입니다.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넓게가 예문으로 나왔어요. 예 단어로 자, 넓게 어깨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 어느 규정일까? 아, 받침이 리을 비읍이고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기역이구나. 아, 이렇게 연결돼서 된 소리로 넓게로 발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 거 26항 한자어에서 한자어입니다.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얘네들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게 나왔어요. 갈등은 한자어죠. 아, 받침 리을로 시작했네. 그리고 디귿이 연결되었구나. 갈등이 아니라 뭐죠? 갈등. 아, 여기 28항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고요. 여러분 교과서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뒤에 학습활동에서 활용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자, 교과서에는 제시되지 않은 된 소리 규정과 예. 자, 27항 관형, 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얘네들도 된 소리로 발음한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할 것을 아니고 할 것을 할 것을 빠르게 읽으면 이렇게 되죠. 리을 관형 사형 뒤에 이어지는 기역을 아 된 소리로 발음했구나. 할 것을 되는 것이죠. 이게 뒤에 학습 활동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부분 사이소리 현상은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선생님들에 따라서 제시할 수도 있고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어렵지 않게 간단히 보고 갈게요. 사이소리 현상 중에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은 일단은 합성 명사, 합성 명사에 적용되는 현상인데 그 중에 된 소리가 나는 것이 있어서 된 소리 되기랑 많이 헷갈려 해요. 된 소리 되기 현상이 아닙니다. 자, 예문으로 보고 갈까요? 봄, 비, 합성 명사죠. 봄하고 비가 합쳐졌어요. 봄비가 아니라 봄비로 발음이 되죠.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자, 이 문항 볼게요. 제24항. 아, 봄비. 조금 크게 쓸게요. 봄비. 자, 봄비의 미음이네. 어머, 이 규정이다. 봄비의 비읍이네. 아, 비읍이 없죠? 이렇게 규칙만 확인해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된 소리 규정이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헷갈리는 거 볼까요? 문꼬리 크게 쓸게요. 문꼬리 아니죠? 문꼬리. 자,
문꼬리로 발음이 되네. 니은이다. 어머, 여기 니은이 있다. 꼬리, 기억. 여기 기억이 있다. 아, 된소리 되기구나.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된소리 되기에 이 니은 미음은 어간 받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꼬리의 문이 어간인가요? 문꼬리는 명사예요. 아까 사이소리 현상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했죠? 합성 명사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규정 중에 이 앞에 제시된 어간이라는 것만 제대로 확인을 해도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이소리 현상은 된소리 되기 현상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 두음 법칙으로 넘어올게요. 잠시만요. 두음 법칙은 탈락에 해당될 때도 있고 교체에 해당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교과서에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일단 크게 본다면 두음 법칙은 일단 외래어나 고유어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다 한자어에만 해당이 되죠. 자, 여기에 관련된 규정은 위에 있는데요. 길어서 그렇지 전혀 어려운 규정은 아니에요. 자, 10항. 원래는 연연연윤인데 이게 첫머리에 오면 이 니은을 탈락시켜서 이렇게 발음한다. 그 다음, 원래는 한자음이 라, 발음이 힘드네요. 요렇게 생겼는데 발음이 너무 힘드니까 이 리을을 탈락시켜서 이렇게 야여예요유이로 적는다. 원래 있던 니은, 원래 있던 리을을 탈락시켰죠. 그래서 이두 개는 무슨 현상? 탈락 현상이에요. 그 다음 12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자음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가 첫머리에 올 때는 나노뇌눈으로 적는다. 리을이 탈락이 됐다면 초성이 이응이 돼야 되는데 초성이 니은이에요. 자, 이것은 탈락 현상이 아니라 교체 현상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연세. 시험에 친절하게 이제 그 바뀌기 전 단어와 바뀐 단어가 같이 나오면 친절한데 혹시 연세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연세의 이 연이 원래는 연이구나까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출제하는 선생님 재량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죠. 여기 이게 자동 변환이 됐네요. 익명이 아니라 닉명이에요. 이렇게. 익명은 원래 닉이었는데 탈락이 돼서 익으로 됐다. 이렇게 예시되는 단어를 보고 이제 그게 두음 법칙인지 제대로 바뀌었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자주 봐야겠죠? 그 다음 교과서에 보면 갑자기 자음 체계표가 나와요. 이 자음 체계표를 이제 의문의 변동 현상에 활용을 해서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쉬운 거, 신라 볼게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신라라고 발음이 되죠. 대괄호 묶고. 자, 바뀐 의문이 뭔가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자, 원래는 니은 의문이 너무 진하죠? 니은 의문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리 나는 위치, 조음 위치는 혀끝 소리로 그대로죠.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나요? 비음이었는데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조음 방법이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내요. 방금은 쉬운 예를 들었고, 뭐, 신라 하나 내놓고, 뭐, 좋은 방법, 좋은 위치를 확인해라,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지 않아요.
1, 2, 3, 4, 5번에 각각 다른 예문이 나오겠죠. 전년도에는 소리 나는 방법, 좋은 방법을 많이 냈고 이제 올해는 소리 나는 위치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얼마든지 이 두 가지는 출제가 되겠죠? 그러라고 여기 자음 체계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문이 바뀌었는지 그 의문을 체계표에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좋은 위치가 바뀌었나, 좋은 방법이 바뀌었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모음 탈락 현상에 해당이 되죠. 모음 탈락은 여기 으가 탈락하는 것, 아어가 탈락하는 것, 우가 탈락하는 것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기본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꺼서라는 예문이 나왔을 때 기본형이 끄다, 어간이 끄구나. 거기 끄에다가 서가 바로 결합된 게 아니라 어서 아서 중에 어서가 결합되었다. 어 탈락. 따라. 아, 기본형이 따르다. 따르라는 어간에 아가 결합되어서 따라. 으가 없어졌죠. 으 탈락이에요. 그 다음 똑같은 현상이에요. 가라는 어간에 아서라는 어미가 붙어서 자, 아가 없어져서 가아서가 아니라 가서. 건너서도 마찬가지고요. 우 탈락은 단어가 하나뿐이죠. 푸다. 퍼다가 아니에요. 푸다가 기본형이에요. 푸라는 어간에 어가 결합되었는데 우는 사라지고 퍼만 남은 거. 아시겠죠? 기본형이 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음 탈락은 문제는 자주 활용되진 않아요.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는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반모음 첨가, 첨가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첨가 현상에 반모음 첨가 말고 니은 첨가도 있었죠. 자, 원래는 돼어, 원래는 어로 발음돼야 되는데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자, 돼어를 돼어로 발음하는 건 반모음 첨가가 아니죠. 돼어를 돼여로 발음하는 게 반모음 첨가예요. 허용 발음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원칙, 뒤에는 허용. 자, 돼어, 피어, 기어, 아니오, 이오라고 나와 있죠. 이나, 왜나, 위 뒤에서의 반모음 첨가를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이, 왜, 위. 왜, 이, 그 다음에 이. 아시겠죠? 이 세 가지 뒤에서만 요, 여로 첨가해서 발음하는 걸 허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센 소리 되기. 거센 소리 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이 되죠. 변동 전후로 당연히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거센 소리 되기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어서 시험에는 그냥 선지 하나에 슬쩍 끼워 놓는 식으로만 활용이 돼요. 자, 항상 히읗이랑 같이 축약이 되는 거죠. 히읗에 기역 티귿 지읒이 왔을 때 거센 소리가 된다. 거센 소리가 아닌 것이 히읗을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었다. 입니다. 이건 크게 설명할 건 없고요. 이제 여기 굳히다, 단단하게 굳히다. 여기서는 축약 현상과 구기 음화가 동시에 일어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의문의 변동 현상이 복수로 일어나는 것들은 선지에 자주 활용이 되니까. 자, 굳히다는 디귿과 히읗이 축약되다. 굳히다가 되었다가 자, 국의 음화로 굳히다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축약 현상이 여기 국의 음화와 같이 일어나는 예라는 점. 그 밑에는 이제 학습 활동에 있는 것을 제시해 놨는데요.
학습 활동에서 문제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건저맨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문득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된소리 안 되죠? 창고 아니에요. 창고. 이렇게 학습 활동에 제시된 예문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무엇이 맞는 발음이고 무엇이 틀린 발음인지 일단 교과서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돼요. 옆집은 옆집으로 발음하는 거. 폭, 여기. 폭발은 폭발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여기 이 부분이 문제로 제일 많이 활용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기에 의문의 변동 현상에 대해서 그냥 계략적으로 설명이 나오고 1, 2, 3, 4, 5번에 구체적인 단어를 제시하고 과연 어떤 의문 변동인가요? 라고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 1번 한번 빠르게 눈으로 훑어보시겠어요? 자, 여기는 의문의 변동.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보기는 따로 읽지 않을게요. 1번. 식용유를 발음할 때는 첨가가 일어난다. 이런 거 항상 옆에 발음을 써놓아 보세요. 식용유. 자, 발음. 식용유. 유가 어떻게 되죠? 식용유로 발음이 되죠.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맞는 말이고요. 짤떠라를 발음할 때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난다. 자, 짤떠라를 발음을 적어 보면 리을 비읍 중에 리을만 쓰였죠. 자, 이것은 잠군 단순화, 탈락이 일어났고요. 짤떠라가 아니라 짤떠라라고 발음이 되죠. 된소리 되기,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맞는 선지고요. 3번, 낱낱이를 발음할 때는 3번의 교체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낱낱이를 여기 띄워드릴게요. 낱낱이는 다음과 같이 아주 3단계로 변하죠. 자, 여기에서는 순서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국의 음화 일어나고, 비음화 일어나죠. 이세 현상은 모두 교체 현상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4번, 꽃덤불을 발음할 때는 두 곳에서 교체가 일어난다. 자, 꽃덤불 볼까요? 꽃덤불은 치읓이 디귿으로 변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디귿이 쌍디귿으로 변하는 된소리 되기 있죠. 이두 가지는 모두 교체에 해당이 되니까 역시 맞는 선지. 그럼 답은 나와버렸네요. 자, 꽃한 송이를 발음할 때는 교체와 첨가가 일어난다. 자, 꽃한 송이 볼까요? 꽃한 송이는 자, 치읓이 일단 디귿으로 변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죠. 그리고 디귿 과 히읗이 축약이 되는 축약 현상,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는 교체는 있지만 첨가가 일어나지 않아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어때요? 발음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풀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의문의 변동 현상 중에 쉽게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아까 어려운 문제 좀 풀었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은 짧게.
이건 쉬운 문제니까 맞는 답만 보고 갈게요. 빠르게 보고 갈까요? 자, 되어가 된 건 축약 현상이죠. 리와 어가 려가 됐으니까 축약 현상. 쓰, 어서가 써서가 됐어요. 으가 없어졌죠. 탈락 현상입니다. 정답이죠. 그 다음 두와 어시 합쳐져서 돗, 오와 아가 합쳐져서 와.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축약 현상, 3번만 탈락 현상. 이렇게 모음 축약이나 모음 탈락은 꽤 가볍게 언급이 됩니다. 뭔가 꼴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쉽게도 출제가 된다는 거.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11번. 이게 아까 유형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의문현동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라면 이거는 의문변동 하나를 특정을 해서 풀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된소리 되기거든요. 자, 된소리 되기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렇게 된소리 되기 규정을 이렇게 보기에 내놔요. 규정을 달달 외우고 그러지 말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죠. 자, 1번 할, 따, 아, 일단 된소리가 되는 거 확인을 했어요. 리을, 티읕 어디 나오죠? 아,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첫 소리 디귿. 자, 그러면 된소리가 된다. 쌍디귿이 되었죠. 자, 규정 1은 이렇게 세 번째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닫다. 받침이 뭐죠? 디귿이죠. 자, 디귿 어머 여기 있다. 그 다음 닫다 뒤에 디귿이 쌍디귿이 된다는 것. 자, 역시 이거는 여기에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신, 꼬, 어, 니은, 어, 어간 맞죠? 자, 신, 그 다음에 기억이 쌍기역으로 발음이 되었구나. 그 다음 기숙사, 아, 기역 옆에 시옷이 쌍시옷이 됐죠. 여기 첫 번째 규정, 어머.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됐죠? 기숙사라고 발음하지 않죠? 기숙사라고 발음이 됩니다. 아, 정답은 4번. 자, 쑥. 이 아니라 숙이 되고 사가 아니라 싸로 발음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갈등. 갈등은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이어지는 디귿이 쌍디귿이 된 거죠. 이것은 이 규정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의문 변동 현상 중에 하나의 의문 변동을 특정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간단하게 이렇게 발음에 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의문의 변동 현상 상관없이. 이렇게 의문의 변동 3-2단원 공부를 했고요. 의문의 변동은 여러분 교과서에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나뉘어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맨 앞에 이 단원 앞에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나누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두세요. 규정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시 단어가 나왔을 때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뭐 조산지, 어민지까지 파악이 돼야 나중에 서술형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를 가르는 고난도 문제도 무난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은 여기까지고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